일단 교점 두 개는 찾아봅시다. 얘가 AX가 되요니까 X 한개 약분하면 O 마이너스 X는 A 넘기고 넘기면 얘는 O 그 다음에 여기다가 AX 하면 A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A. A 더하기 1에다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의 A 더하기 1. 그러면 SA는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1에서 0까지 좀 길겠네. x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x 맞죠? 더하기 0에서부터 일단 뭐 이런 식 때문에 문과 범위에서 이거 바로 미분은 안 되고 적분을 해야 되겠죠. 적분해 봅시다. 4분의 1의 x의 4승 합쳐서 하면 마이너스의 a 더하기 1 되고 2분의 되고 x의 제곱 되고 마이너스 루트랑 0 이것도 같이 적읍시다. 얘 먼저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3승 5 더하기 a 2분의 아5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0에서 5 마이너스 a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루트 4승 하게 되면 일단 뒤에 거니까 마이너스 달리고 4분의 1의 마이너스 제곱이라니까 루트 알맹이 a 더하기 1의 제곱 a가 더하기로 바뀌고 2분의 a 더하기 1의 제곱하면 제곱되고 맞죠? 2분의 1을 4분의 1 빼, 아 4분의 1 밑에 거로 가야 되겠네.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5 마이너스 a의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의 5 마이너스 a의 3승 4분의 1 a 더하기 1의 제곱 6분의 1 5 마이너스 a의 3승 SA는 결정 최소값 미분 2가 내려와서 2분의 1, a 더하기 1. 3 내려와서 2분의 1, 마이너스 생기고, 5 마이너스 a의 제곱. 마이너스는 여기서 됐고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빼고 미분한다 생각하면 되겠네, 문과 범위에서. 그 다음은,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, 얘는 순서 바꾸면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봅시다.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.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2분의 1. 38. 그러면 얘가 38에서 근이 생길 거라 그러면 미분 도함수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이런 형태지.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최소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부분이겠네.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S의 3은 여기 지금 구해놓은 얘에다가 3 대입하라는 소리잖아. 맞죠? 여기. 구해놨잖아. 3 대입하면
4의 제곱 2의 3승 4 3분의 4 분자 보면 더 아세요?